대한민국 연예계 아름다운 미소 1등, 소피 마리소를 이을 새로운 첫사랑 아이콘 1등, 예쁘니까 뭐든 못해도 괜찮은 아이돌 1등, 그리고 가장 만나고 싶은 여자 아이돌 1등. 숨소리가 들려, yeah. 몸이 달아올라, yeah. 멈출 수가 없어, I'm losing control. 내게 왜 이러니, 허리허리케. This is Sud입니다. 수지가 사랑한 요리, 크림 파스타와 라면을 더한 수지 크림 라면, 줄여서 스크라. 재료는 레토르트 크림 수프하고요, 그 다음에 라면, 고추, 그리고 수프는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쓰셔도 돼요. 시판되는 크림 소스로 대체해도 되고요. 자, 근데요, 왜 아이돌, 여자 아이돌에게 인스턴트냐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라면 먹방을 보여줘서 제가 선택하게 됐는데, 정말 저먹지 않게 라면 먹방을 맛있게 하더라고요. 우유를 부어주시고요. 자, 스프를 넣어줍니다. 어, 맛있다. 라면을 삶아줄게요. 자, 끓고 있는 물에 라면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히팅기로 이거 저어주셔야 해요. 왜냐면 눌러 붙을 수가 있으니까. 어, 맛있는 향이 나요. 아, 평소에 수지 씨랑 친분이 있냐고요? 아, 음악 방송하면서 몇 번 마주친 정도고, 그리고 수지 씨랑은 좀 말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수지 씨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94년생 중에는 예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왜? 설리 씨도 예쁘죠. 수지 씨, 그 다음에 크리스탈. 94년생들 중에서는 다들 이렇게 꽃밭인 것 같아요. 수지가 라면도 좋아하지만 또 크림 파스타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끼리 크파라는 모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파라는 모임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크림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없을까요? 성모. 성모. 성형모. 매우 비공개. 비공개로. 때 되면 다들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야, 때 할 때 아니니, 지금? 신상이 뭐니? 이러면서. 자, 이제 이 크림 소스가 걸쭉하게 되고 있어요. 제가 맛을 볼게요. 사실 이게 스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프하고 우유로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스프로 드셔도 좋지만 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라면하고 너무 맛있어요. 대박! 자, 라면이 다 끓었는데요. 자, 라면을 이제 건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크림 스프에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을 버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점정! 발음 빈띵!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매운 고추인데요. 청양고추. 자, 완성된 스쿠라에 짧게 잘라서 넣을 건데요. 정말 매우니까요. 아주 선호 조금만 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추를 넣으면 맛도 칼칼해지고, 그리고 뭔가 느끼함을 좀 덜어주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자, 요 정도만 드셔도 아주 매콤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스쿠라가 완성입니다. 좀 더 칼칼한 거 원하시는 분은 라면 스프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색도 변할 수 있으니까 정도 것만. 오호,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야, 확실히 맛. 와! 와, 이 코를 찌르는 매콤함이. 아, 정말 대박. 초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림 파스타와 라면을 동시에 사랑한 먹방 여신 수지를 위한 수크라 완성! 우후, 수지 씨! 수지 씨! 애정하는 수지를 위해 보너스로
크림 라면에 어울리는 상큼한 디저트 소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투명한 컵에 스티처럼 상큼한 포도를 넣어 줄게요. 꿀을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 살짝 으깨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스티처럼 톡 쏘는 매력을 가진 이 스파클링 워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워터를 우후! 자, 요 정도만 채워주시고요. 컵 위에 스티처럼 달콤하고 아주 소프트한 이 솜사탕을 요거를 찢어서 구름처럼 이렇게 해서 씌우도록 할게요. 이거 들고 와가지고 수지 씨와 데이트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수지 씨 한번 드셔보세요. 수지 씨가 방금 무슨 말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런 말 말고요, 진짜. 아니, 맛을 표현하라니까 왜 나보고 그래. 아, 다시 한 번. 맛을 표현해 주세요. 아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 누구 있어요. 아, 수지 씨 못 만난단 말이야. 부담스러워. 아, 자꾸 수지 씨 나한테 고백하시네. 어, 좀 알려주세요, 수지 씨를. 자, 이거 한번 제가 맛봐야 되는데요. 수지 씨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맛보도록 할게요. 빵! 아, 너 때문에 자꾸만 내 가슴이. 나 때문에 자꾸만 나 떨려. 왜 웃으세요? 정말 이 정도로 먹으면 정말로 너무너무 떨릴 정도로 맛있고, 정말 수지 씨가 드시면 저한테 반하실지 모릅니다. 아, 정말 수지 씨한테 사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지 씨한테 권하는 판넬을 이렇게 나한테 기대는 판넬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좀. 굳이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멀리 멀을 수밖에 없는 판넬 준비하셨대. 나중에 저 만나면 꼭 친한 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지 씨 감사합니다. 안녕. 광희의 애정 레시피는요 라이프스타일러.co.kr 그리고 올리브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